어제 밤에 오고 이 낮에는 처음 왔는데 이 낮의 모습이랑 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이뻐. 날씨가 좋아서 이쁜 건가?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무라노 못 가겠어. 큰일 났네. 3시까지만 딱 놀고 무라노 간다 내가. 어, 저 사람들 너무 멋있어 진짜. 아, 대박이야. 우와 우와 더 멋있어. 나랑도 같이 찍자. 해냈어 해냈어. 이 사람 많은데 해냈어. 기특해. 오늘 너무 이쁜 사람들 너무 많다. 멋있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신나. 헐, 이게 줄이구나. 그라치에 Thank you so much. 그라치에 밀레. 짜오. 완전 재밌어. 신나. 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쁜 산 마르코 성당. 제가 서 있는 곳이 광장입니다. 너무 신나요. 나는 이 사람들이 베네치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이탈리아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아닌가? 기분 탓인가? 잘 모르겠어. 뭔가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원래 인터뷰하고 싶었거든. 근데
너무 사람이 막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은 경쟁률이 너무 심해.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영상 찍기도 바빠. 인터뷰는 못하는 걸로. 아, 너네 너무 귀엽다. 미디어. 차오. 그라치에. 그라치에 빌레. 아, 말레피센트. 아. 아, this is a video. Okay. Look at the same. Grazie mille. Ciao. Grazie, buona giornata. 성공. 아스펙타, 아스펙타, 아스펙타. 배고픈데 지금 곧 해가지고 무라노에서 브라노까지 가는데 35분이 걸린대. 큰일 났어. 빨리 가야 돼. 나도 그 인생 사진 찍고 싶단 말이야. 그 색깔별로 벽에다가 다른 포즈로 하는 거 찍고 싶은데 그거 못 찍을 수도 있어. 솔직히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 큰일 났어. 배고프고 길 잃은 것 같아. 헤매지 못해. 큰일 났어. 어? 저기인 것 같아. 자자. 근데 나는 여행 때 막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특히나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막 맨날 일만 하다가 잠깐 쉬는 건데 그 쉬는 날에 또 일하는 것처럼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특별한 경우에 뭐 디즈니랜드를 간다든지 뭐 베르사유 궁전을 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에만 가야 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는 나는 굳이. 우여곡절 끝에 브라노 왔습니다. 시키해.
우와, 엽서 샵 너무 이쁘다. 이 양산 하나 사고 싶다.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지? 너무 예쁘다. 근데 노을이 너무 예뻐. 어떡해.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색깔 봐. 어떡해, 이거. 우와.